그가 돌아왔다. 와! 파워슈팅! 프리킥! 가운데로 가도 무회전식에 이게 쉬어지기 때문에 못 막아요, 그런 거. 와!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저희 쟁쟁과 함께 박수 한번 줍시다, 일단 박수 한번 줍시다.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예, 나와주세요. 그가 돌아왔다. 실장님. 하지마. 반바 잘 지냈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형님. 뭐 하는 친구야?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비주얼이 제일 안 돼. 돈 좀 벌었나 봐. 안녕하세요, 이천수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요즘에 뭐 또 많은 분들이 다 알 거예요. 네. 육아도 하고. 뭐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김민경 씨랑 축구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운동 신경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막 가리키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안 가리켜요. 네. 피곤하기도 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자랑하는 게. 근데 이상한데 나랑 안 맞아요. 인천에서는? 네? 인천이 고향이에요. 사랑하는 동네예요. 그런 것도 책임감 가지고 사람이 딱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에 다 반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나의 인생에는 다른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족. 또 가족이 또 있으니까 한 달 뒤로 했다가 또 두 발짝 점프로 이런 걸 준비합니다. 많은 팬들이 또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도 하고 싶고 했어요. 배움을 요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경기장에서 봤는데 그때는 이천수 실장님이셨죠. 굉장히 그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던데 왜 그놈이 됐냐고. 자, 오늘은 한국 축구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과연 일반인이 프로 골키퍼를 상대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애매하다. 쉽지는 않아요. 10개를 때리면 잘 맞아야 한두 개. 왜냐면 프로의 속도만 보던 친구들이 아마추어의 아리랑을 본다? 사실 저희가 또 그냥 생짜 일반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금. 골키퍼가 봤을 땐 너네도 생짜야. 가장 중요한 건 골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똘똘똘 굴러가도 골대로 들어가야 골키퍼 뭐 뒤를 보다가 햇빛 보다가도 들어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골대 안으로 안 들어가면 골은 없다. 골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네? 정말 볼이 안 들어가는 갑갑한 변비 축구다. 우리 집 컨디션 좋잖아. 그럼요. 불편하게 해줄게 내가. 네. 가깝고 넣을 수 있어요. 근데도 막 이렇게 가봐. 답답하고 막 사람이 막 짜증난다. 막 여기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나오지도 않고 막 답답할 때 일단은 뚫고 가야 돼. 준비했어요. 일단 나 뭐 애기들도 좋아하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먹으면서 이게 좋아요. 이게 편안해야지 또 운동도 그렇고 기분도 좋아진단 말이야. 제가 몸 담고 있는 축구, 축구에서도 배우면 좀 늘 수 있는 거 같아요. 뭐 먹으면? 네. 난 먹으면 늘어요. 귀요비타. 지금 네. 갑자기 하지 말아니까. 뭐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누굴 데리고 온 거야? 비오비타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힌 축구를 뚫어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지원을 좀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런 축구하는 분들한테 더 돌아가고 돌아가면은 저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네. 변비 축구 해결됩니다. 멘트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멘트는 이제 끝났어. 너 됐어요. 광고주 됐어요. 이렇게. 이제는 뚫어볼까요 우리가? 자, 알겠습니다. 바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만큼 뚫어야 돼요. 형, 그럼 햄은 10번을 차면은 우리 최정욱 키퍼님 몇 골 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수할 때는 아마 하나도 못 막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실장하면 너무 근엄하게 있어서 굳었어요. 유튜브 계속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급해서 실장님 그러니까 너무 근엄했어요. 그래도 한 5개 이상은 넣지 않을까요? 5개 이상? 네. 그러면 햄 슈팅 먼저 한번 네, 슈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여주시고 제가 먼저 해보고 그 뒤에 바로 자, 그러면 교육에 앞서서 2002 레전드 그리고 또 레알 소시에다드의 레전드 아니시겠습니까, 형님? 네. 한국인 최초 리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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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인공입니다. 자, 10번 몇 골 넣으실 수 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우! 와우! 이제 한다? 네! 연습했으니까 시작! 오호! 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내 공보다 먼저 가는데? 알았어, 알았어. 2번. 와우! 와우! 파워 슈팅! 살짝 준 거야. 완전 구석이 확 꽂히는데? 와우!
이쪽으로! 아, 이쪽은 내가 약한 부위. 와! 프리킥! 와! 인사이드 맞는 순간 다 꼬리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이걸로 간다. 잘 잡아. 오우, 쉬었는데, 아, 맞지? 처음 보는 슈팅이지? 오, 골! 오, 들어갔어. 오, 맞지? 이 가운데로 가도 무회전식에 이게 쉬어지기 때문에, 쉬어지기 때문에 못 막는다니까, 이게. 나이스! 네! 이제부터 다 들어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무회전. 아, 잘못 맞았어. 가. 마지막, 지금 내가 네 골 넣었어. 반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그가 돌아왔다. 근데 골대 안으로 안 들어가면 골은 없다. 하체가 봐봐라. 다 빠졌잖아. 연습했으니까 시작. 와우! 5대5. 딱 다섯 개 정도 된다 그랬죠? 어떠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강한 임팩트로 슈팅을 하시다 보니까 공의 궤적이 계속 흔들리고. 흔들리는 거는 바람도 있고 더 컨디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어떤 임팩트로 찬다, 내가 뭐를 할 거라는 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둘이 한번 차보는 거야. 오케이. 저 어디서 찰까요, 형님? 거기. 여기는 안 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할게요! 평범하죠. 공이 이렇게 나가는 이 마크가 보이잖아. 와! 세기는 좋은데, 다시. 공의 스피드는 반바보다는 세다. 와! 뭐야? 왜 안 막어? 지금 너무 좋아. 왜냐면, 골키퍼의 행동을 보면, 센 슈팅이 올라 그러다가 감아 들어오니까 멈춘, 보는 것도 공부예요. 와. 그렇지. 와! 그렇지. 와! 반반은 속력은 없는데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잡아, 근데 골키비. 힘 하나도 안 준 거랑 되게 속도가 비슷한 거잖아. 이 친구는 뭐 아니면 둬야 현재. 걔는 쟁쟁이에요. 쟁쟁이는 안 뜨면 들어가고 뜨면 나가는 거야. 그거가 굉장히 가리키기가 힘든 거고,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라는 얘기가 딱 요거야. 기본기의 문제인가요? 기본의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는 거는 잔디의 습성도 솔직히 좀 있어요. 천연잔디면은 좀 더 눌러 때릴 수 있는데, 근데 뜨는 이유는 디딤발이나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해요. 그래, 디딤발이잖아. 네. 디딤발 이렇게 세워. 앉아. 근데 여기 맞춰서 이게 나와. 이게 앞으로 나오라고. 이게 이쪽 스트레칭이 된 거야. 여기가 무조건 유연해야지 안 뜹니다. 내가 프랑스 릴에 갔을 때 이거를 스트레칭 하더라고. 1분씩 하다가 반대로 1분. 이걸 하면 뭐가 되냐, 떠 있으면 몸이 뜬다니까. 이게 주저앉아야지, 이게 이 각도가 주저앉아야지 안 뜬다고. 축구 그걸 하면서 이걸 얘기해 준 적은 처음이에요. 이 각도가 나와야 안 뜨는 거예요. 디딤발의 그 각도. 슈팅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은 깔아서 차기. 그라운드에서 미드필드가 저기 뛰는 사람 보고 쫙 깔아주는 사람들, 그걸 연습해.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각도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걸 깔아야 돼. 이렇게, 이러니까. 이러고 하고 싶은데. 이 슈팅이 돼야 어떠한 각도에서도 모든 슈팅이 될 수 있는 거야. 더 가까운 데서 이게 걸렸다면 100%거든.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못 막아. 이게 배운다고 되나? 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각도가 중요해. 어릴 때부터 했던 거는 들고 슈팅하는 거를 먼저 시켜요. 이러면 떤다고. 이러고 슈팅 안 하잖아. 쉬는 연습. 펴야지 공이 그대로 가잖아. 어디 앞으로 가자, 쭉. 한 번씩 해봐요. 그치? 봐봐, 로버트야? 발바 밟기만 딱. 그렇죠. 이렇게? 확 자세? 이게 돼야지 슈팅 됩니다.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당장.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건 미션을 준 게 뭐야? 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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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펴지니까 안 펴준 사람은 아플 수도 있어. 이렇게 펴질 때 이렇게 맞아요. 그 스트레칭을 무조건 슈팅 전에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놓고 때려볼게요. 잼잼이.
쟁쟁. 하체 중심이 너무 낮아 있을 거야. 너무 좋아. 그러면 이게 주저앉기 때문에 그냥 스윙을 하면 돼. 그렇죠! 아~ 너무 놀랬어요. 근데 아직 제 거 같진 않아. 와, 뭐야. 내가 지금까지 디딤발은 얘기했어요. 하지만 슈퍼러버라 애매한 거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하다고, 요거. 안 다쳐요. 어떠한 각도에서도 슈팅이 다 나올 수 있어. 이 되니까. 다 생각해서. 그렇지! 어? 재미는 지금 창고보다 좀 더 깐다. 재마, 깐다면 더 날려야 돼. 더 낮춰야 돼. 발로 막는다니까? 골키퍼가 발로 막는다는 거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또 자만이었어. 에이, 겸손하지 못했네. 내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넘어지기 전에 슈팅이 나왔겠지. 쭉. 그렇지! 근데 좀 더 힘내. 자세는 좋아. 반바랑 나의 슈팅은 이 여기까지는 똑같다. 이것도 지금 베어스가 똑같아. 여기서 땅! 이게 달라. 땅! 이렇게. 땅! 그렇지. 더 쳐야지. 이제 아까보다는 소리가, 풍 소리가 나. 거기서 턱 소리 더 내봐. 더 턱. 입으로 내면 안 되고. 오케이. 그렇지. 이게 멈추지 마. 그렇지. 우와. 지금 이거는 너무 좋았다니까? 근데 슈팅은 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꺾는 게, 이게 자기 코스 아닌 이상 이렇게 꺾는 거 아니야. 헤딩할 때 우리가 이렇게 틀지 말라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슈팅은 그대로 가는 직전에서 그대로 까야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무회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각도 조절은 이걸로 가는 거야. 어디 맞느냐에 따라서 이쪽 저쪽의 각도가 조절이 되는 거야. 골대 볼 필요도 없어요. 반바야, 여기 있으면 골대 어디 있어? 눈 감아 봐. 있지? 여기 있으면 골대 어디 있어? 다 알아. 내가 여기 가서 여기도 골대 어딘 줄 알아.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차는 순간은 공만 보고 이렇게 가야지 딱 들어가는 거라니까. 슈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뛰어갈 때는 골대는 어딘지 볼 수 있어. 네. 하지만 찰 때는 무조건 골대야 돼. 네. 그렇지! 와. 자, 회사 더 가! 그런 거 저런 거 하지 마라. 전방송. 아우. 백나라면 뭐 하냐고. 위에 본 다음에 슈팅하면 밑에 골대 내기. 오케이. 위에 봐. 슈팅! 슈팅! 자, 그렇지. 이게 돼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한 번씩 마지막으로. 오케이, 됐어. 잼잼. 와우! 와우! 잘 맞았어. 괜찮아. 근데 디딤발이 안 따라오니까 앞에 맞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더 빨리 뛰어가야 돼. 때리는 순간은. 그렇지, 다음에 가네, 다음에요, 다음에 나눠요. 스윙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 가운데 서서 쭉! 이렇게. 연습을 하다 세게 해도 딱. 이게 돼야 된다고. 재미. 그렇지, 와우, 나이스. 와우, 굿 슈팅. 너무 좋잖아. 나이스. 한국 축구 비교 극과 극이어서 참 좋다. 아니야. 절대 그러지 마. 그러면 삐질 수 있으니까. 빵점짜리 슈팅이에요. 빵점. 왜냐면 나갔으니까. 골을 넣어야 그거 이상한 짓도 하는 거야. 야, 보고 가! 그렇지! 아, 또 삐졌어요! 네! 빵점! 하나의 팁을 더 드릴게요. 일자로 가면 일로 갈 가능성이 높다니까. 이렇게 일자로 가서 때리면 힘드니까 약간 사각으로 따라가야 양쪽 발이 다 나올 수 있는 코스가. 그렇지! 또 발이 크잖아, 이런 거. 그렇죠? 오케이, 고! 그렇지! 가. 그렇지, 나이스. 내가 봐도 나 레슨 진짜 잘하는 것 같대요. 그렇지. 골키퍼 처음부터 세지. 네. 아, 좋은데?
오케이, 일로 와볼게요. 반복적인 훈련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축구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인식 자체를 가지고 보고 배우고 하면은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씀 드리고 유효슈팅을 만들어라가 제 컨셉이에요. 막힌 거를 뚫어야 된다. 그렇죠. 유효슈팅을 만들어야 풀릴 것이고 골이 들어가면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맞지? 아니? 아닌가 이러래. 맞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야 뽕 뚫려 있는 거야. 그런 거. 계속 와!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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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인! 잡아! 오! 야! 힘들어! 아, 마무리 괜찮아! 그치? 오! 나이스! 야! 괜찮냐?